네, 여러분 저녁 먹기 전에 잠깐 하고 봐. 화석을 하고요. 갖다 줘 주고. 아우, 오늘 석양이 있는데 황사도 뭐가 신났냐? 파이프. 엄청 그거를 다이어트에 신경 많이 쓰는 우리 까탈스러운 우리 파이프. 파이프라는 이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프처럼 가늘어지고 싶다는 뜻인 것 같군요. 여러분, 여러분 이 게임의 이 디테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도미 종류는 말이죠. 도미 이렇게 돌을 이렇게 돌이 딱 이렇게 옆에 있어서 그죠? 딱 이렇게 수족관에도 돌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대단하죠? 마을이 엄청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돈을 조금 벌어서 그거를 저기 하고 집을 또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리를 또 하나 또 인프라를 또 하나 확장하고 자. 기증할게. 아르킬론의 머리 풀에 나 오케이. 점점 박물관도 컬렉션이 갖춰지고 있죠. 그리고 가면서 봐, 또 뭘 해야 되지? 지금 해야 될 게 마일을 좀 모아야 됩니다. 마일, 지금 마일이 중요합니다. 마일 8천 마일만 모으면 지금 그거거든요. 이거를 하나 해보자. 오늘 고가 메이품목, 그래서 고가 메이품목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 형님에서 여러분 이렇게 모자 쓰니까 오! 지구본도 있네. 와, 지구본 재봉틀 시계가 가면서 현재 시간하고 일치하네. 이거 사야 되겠다. 살게. 그리고 가면서 봐, 오늘의 고가 메이플 뭐예요? 아이언 가든 테이블? 오케이. 비켜. 아이언 테이블이었죠? 그럼 철광석이 있어야 되겠는데? 철광석 있나? 그래서 없구나. 집에 들어가서 철광석을 가져나오고 아이언 테이블 만들어서 갖다주면 1000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벤토리 확장하는, 가방을 확장하는 걸 사면 됩니다. 아, 벽시계도 하나 걸어놓자. 아, 벽시계 여기다 걸어줘. 여기다 걸어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좀 보이는데 좀 있지. 셔츠 수납하고 돌은 있어. 이거 하나 수납하고 그 다음에 창고에서 기타 이거를 아이언 테이블 청글소만 있으면 되겠지? 뭐가 필요하냐? 아이언 테이블 가구 테이블 이거 했지. 철광석 5개. 오케이. 근데 현실에선 이렇게 빠릿한 사람이 아닌데.
관련 가든 테이블. 국가 메이플면 얼마에 또 메이플 해준다는 이야기지? 감춰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복장을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그 가수 있잖아요. 뭐였지? 울고 싶어라. 뭐 이거 이남이었나? 이렇게 되면 제 나이의 견적이 나오죠. 그래서 자 국가 메이플 먹기. 오, 7500. 허씨. 오. 그럼 집도 증축할 수 있고요. 저것도 좀 할 수 있어요. 와, 오늘 진짜. 와, 이것도 두 개네. 이거 다섯 배. 8000원 냈고. 이것도 두 배네. 와, 이건 뭐야? 왜 매입? 와, 이거 진짜 한 번에 너무 이거. 가서 집도 증축하고. 지금 상환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사고 그래서 인벤토리 늘리고 최저하네. 제가 지금 최저하는 거 하면 좀 나한테 리액션 주지 않을까? 장식해봐라. 넌 좀 그게 필요해. 넌 벌써 이렇게 좀 퍽퍽하게 생겼냐 너는. 아이고 업무 보고 계시네. 저 보세요. 여울이 지금 꽃향기 맡고 있는 거 봐봐. 마이홈 상담. 아 아니지. 갚아야지. 지금 저거 봐. 물 주고 있어. 아유 귀여워. 꽃향기 맞는 거 보세요. 아유 귀여워라. 벌써 봐. 뭐 하려고 그랬냐. ATM에서 일단 집 증축 비용. 아 딱 되네. 대출 상환해 버려요. 지금 아 안 되는구만. 아 얼마 모자란 거야 이거. 좀 이따 와야 되네. 아 나 이거 통장 잔액도 없네. 아 그럼 어쩔 수 없구만. 그렇지. 근데 뭐 너무 이렇게 그쵸?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주머니 정리에 고수의 기술을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칸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그쵸? 그러니까 와 엄청 많이 들고 다니시. 그래서 여울이한테 얘는 도대체 뭘 무슨 상담을 해주는지 한번 해봅시다. 민원을 다 해준다는데. 섬의 깃발, 섬의 멜로디를 바꾸고 싶어요. 나중에 바꾸고. 섬 주민에 대한 상담. 저기 박사 좀 어떻게 해봐라 좀. 아 박사 꽃을 좋아했는데 안 좋아해. 꽃차림 그러지마.
저거 저기 뭐지? 신세계 교향곡을 신세계가 어때? 어 시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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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솔 시레 라 라 시 뭐야 시레 라 시레 시라 시라 너무 높은가? 아니야 시렐레 시렐레 시라솔 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시 여기서는 이걸 돌리가를 저희 놀라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지식으로 죄송합니다. 아, 이건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에 이제 됐어.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따 밤에 할 수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피.